경주 첨성대를 소개합니다. 첨성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첨성대가 돌변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돌변하는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영상을 시작합니다. 경주 첨성대는 7세기 중반 신라 선도 여왕 때 세워진 이후 1300여 년간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첨성대는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있었으나 신라시대에 지은 경주 첨성대가 가장 아름답고 유명합니다. 첨성대의 형태는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를 보는 것처럼 곡선미가 뛰어납니다. 첨성대의 구조는 정상에서부터 중간 창까지가 1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중간 창에서부터 맨 아래 기단까지 역시 1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이 12개월인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창의 위와 아래를 합치면 24단인데 1년 24절기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 창에 있는 3단까지 합치면 모두 27단이 됩니다. 이것은 신라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이 27대 왕인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첨성대의 몸통 돌은 세는 사람에 따라 362개에서 366개에 이르는데 1년의 날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첨성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화폭에 담아 보았습니다. 조명을 받은 첨성대가 형형색색 아름답게 빛납니다. 밤에 첨성대가 시시각각으로 색이 변하는 것을 보니 밤마다 돌변한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네요. 오늘도 저의 자작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제목은 너란 별. 보이는 별들은 아름답다. 다가가서 보는 별은 더 아름답다. 너처럼. 그 옛날 첨성대를 쌓고 별들에게 가까이 갔던 신라인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시를 지어 보았습니다. 다시 돌아보아도 첨성대의 야경이 참 아름답네요.
그럼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